시청자 여러분 어, 음동설안에한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 네, 너무나 여러분들 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보화사법담스임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중에서 행복한 인생에 관해서 법문을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또 행복한 인생을 맞이할까? 그것이 여러분한테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일생의 화두일 겁니다. 그래서, 네. 선님 맞죠? 네. 네. 대답이 참 좋습니다. <laughs> 예. 이 느낌, 이 분위기로 네. 가겠습니다. 네. 예. 예. 네. 보살님은 빠마가 참잘 됐네요. 예, 예, 예. 예. 돈을 좀 드렸네요. 예, 예, 어, 그러면, 먼저 행복한 인생에 관해서, 어, 법문을 하기에 앞서, 어, 법담 선님이 인생이란, 어, 노래를 한곡 올리겠는데, 어, 탈레드 김성환 씨의 인생 아시죠? 네 그것을 가사를 좀 바꿔 가지고 네. 어 법담스님의 그 느낌과 인생을 담아 가지고 법담스님이 불교 TV b t n 에올때 많은 꿈을 안고 이래 왔습니다. 네. 그리고 법담스님이 방송한 거를 저도 모니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부산 보각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방송한 게쭉 나오는데 그걸 이제 모니터를 해보니까 아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더아 요거는 좀더 이랬으면 되는데 이런 아쉬움과 미래이 남더라고요. 네. 그럼 지난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네. 나머지 방송을 진짜 잘해야지. 네. 그 내용을 담아서 제가 인생 시청자 여러분들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올때내 맘대로 온건 아니지만은 법담 스님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나 지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법담 스님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번할수 없는 방송 후회도 많아 지쳐간 방송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방송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방송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방송 잘 해봐야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법문할 <laughs> <laughs> 네. 때는 별로 박수를 안 치시던데 <laughs> 예. 노래를 하니까 박수를 치시네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방금 그 법담 선생님이 계산 인생을 들어보셨죠? 네. 예, 법담 선생님도 이제 나머지 방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방송까지 열심히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예.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여덟 살 때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임금의 자리에 올랐는데,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옷, 그리고 좋은 약, 그리고 금은보화, 그리고 호사스런 생활, 그 다음에 또 최고의 왕궁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갔는데한 50대 중반쯤 되니까 이 생활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그 임금의 입장을 이해를 하셔야 될게 여러분들 스파게티 좋아하십니까? 네. 함박스테이크 좋아하십니까? 네. 네. 그럼 함박스테이크를 좋아하신다면 어쩌다가 한 달에 한번두 달에 한번 먹어야 맛있고 소중하게 느껴지지 네. 삼시세끼를 한박스데이크로 먹어보세요. 질려버립니다. 소중한 것도 몰라요. 그래서 50대 중반까지 초호화 생활을 하고 호사스는, 호사스는 생활 하니까 이게 좋은가도 모르겠고 또 인생이 뭔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신하들이 100명이 있다. 긴급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인생이 뭔지 50대 중반의 나이까지 되었지만은 인생이 뭔지 내가 모르니까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알기 쉽게 책을 적어오시오. 이러자 신하가백명들이 모여가지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임금의 명은 바로 어명 아닙니까? 네. 서에 맞습니까? 예. 100명이 머리를 짜내고 인생에 대해서 책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책을 적었는데, 한 출, 한, 한 디어카를 만든 거예요. 한 디어카를 책을. 요새로 말하면, 한 트럭으로, 1.5톤 트럭, 한 트럭으로 책의 양을, 인생이란 책을, 한천권 정도를 신하들이 써온 거예요. 네. 그러기를 시간이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아. 법탐 선님이책 하나 마음의 꽃밭을 그리다 책 하나 적는데 그건 1년 가까이 시간이 됐거든요. 우리가 네. 청권을 청군, 적으려면 그 정도 걸리죠. 네. 그래가지고 청권의 책을 큰 수레에 싣고 인근께 갖다 드리니까 55 정도 됐다가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몇 살입니까? 65살. 65 정도 됐거든요. 네. 한 디어카의 책을 약천권 정도 되는 책을 보니까 임금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복게 신하들 내가 나이가 60대 중반이 돼가지고 노안이 와서 눈도 어둡고 한데 어떻게 이 많은 책을 다볼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책을 간단하게 줄여오거나 인생에 대해서 알수 있게끔 간단하게 책의 양을 줄여오거나 여러분들, 인생이 뭡니까?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오묘하고도 복잡합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책의 양을 줄이고, 줄이고, 줄인 거예요. 그러기를 한 5년이 흘렀어요. 그 책을 5권으로 줄여, 줄여온 겁니다. 그천군의 책을, 청군의 책의 양을 5권으로 줄이려면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지피라는 네. 사람이라든지 신하들이 5권으로 줄여왔어요. 그러자 임금의 나이가 5년이 흘렀으니까 몇 살입니까? 7 0이70 네,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폐하, 인생에 관해서 책을 잘 줄여가지고 적어왔습니다. 하면서 탁 드리니까 임금님이 기분은 언짢아 하면서 이 사람들아 내가 나이가 70이 됐는데 눈이 더 어둡고 기력이 떨어졌는데 옛날 같으면 70이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요즘은 백세, 무병장수 시대지만, 네. 예. 옛날, 옛날, 수백 년 전에는 70은 뭐참 많이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1살이기본이니다1살 네. 예. 님은 120살까지 살 겁니다. 네. 예. <laughs>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다, 가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맞대고, 책의 양을 줄이고, 줄이고, 이래가지고 한군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 신하들한테는 어 엄청난 스트레스의 작업이었죠. 그러기로 세월이 오년 흘렀어요. 한 70, 네 다섯, 70, 다섯 정도였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러자 병이 와서 지병에다가 노안까지 겹쳐서 이제 임종을 얼마 안뒀어요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 임종을 할 그런 시점까지 왔는데 병이 악화돼 가지고 책을 한 권으로 딱 줄여 가지고 신하들이 한 권으로 간략하게 줄여 가지고 폐하 인생이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간략하게 줄여 왔습니다 보시죠 이러니까 또 임금님께서 아니 이 사람들아 내가 지금 늙어 가지고 지병이 와서 죽게 되었는데 내가 밥도 내가 제대로 못 먹는데 어떻게 나보고 그한 권의 책을 읽어보라고 하는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빨리 주려 오느라 딱한 마디로 주려 오느라 노발대발하면서 딱한 마디로 주려 오느라 이렇게 어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임금님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주일 기간을 줄 테니까 일주일 안에 딱 한마디로 줄여오느라 노발대발 성을 내시면서 대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머리 맞대고 이래가지고 어느 신하는 나는 도저히 인생에 대해서 줄이질 못하겠다. 9만명의 신하들이 그럴 때 지혜스러운 신하 한 명이 그러면 내가 배학계 인생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님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혜로운 신앙 한 명이 폐하, 인생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점을 정리해서 추려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 그래, 뭔가? 그리 이야기하니까 를 예, 폐하, 인생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로병사입니다 러자 아, 생로병사라 태어나서 늙으니까 병들고 죽더라. 그래 야 그러니까 신하가 더 힘이 나 가지고 예폐야 인생은 생로병사고해요입니다 아, 그래. 인생은 생로병사 고해. 즉 고통에 바다구나.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죽을 때를 임종을 앞두셨기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네. 병이 들어서 네. 하, 인생이란 것이 고통의 바다구나. 그래서 하, 인생은 생로병사, 고통의 바다구나 하면서 느끼시고 임종을, 편안하게 임종을 하셨어요. 인생이란 것은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에 일체위법, 여몽함포형, 여러 여계전이 응자교시관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 번정이랑 같이 찰나이고, 그리고 플리피에 맺힌 아침이수 같이 잠깐이니까, 인생이란 것이 쉽게 말해서 잠깐이니까, 응자교시관. 마땅히 이것을 잘 살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법담 선님이 저번에 이 고통의 바다인 인생의 이 관문을 행복한 인생으로 넘어가기 위한 열세 가지 방법, 즉, 육바람이를 설명을 그때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산보학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해 보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아기가 태어날 때 고통스러우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네. 늙는 것도 고통이요. 네. 병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죽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네. 아무도 여기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여러분이나 법담 선님이나한 50년 후면 그냥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는 죽음을 기점으로, 죽음을 마침점으로 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늙어도 곱게 늙고 네. 마음을 써도 곱게 쓰고.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인생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웃어야 됩니다 네. 맞지요 네. 네.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마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laughs>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예. <laughs> 예,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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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들, 웃게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 짧은 세상, 우리 웃으면서 삽시다. 예.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어,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그랬어요. 머리는 참 좋고 성적도 잘 나왔는데, 고3 올라가서 이 노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들, 딸이 공부 안 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늦게 들어오고, 안들어와뭐 그보다 큰 스트레스, 그보다 더 소상은 없습니다. 네. 생님 맞습니까? 네. 네. 예, 얘 대답은 크게 돼요. 예. <laughs> <laughs> 그래서 아들이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새벽 1 시에 고3 수험생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웃음> <웃음> 믿었던 아들인데 이 아들의 성적으로는 서울 대학도 갈실력인데 지금 공부 안 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대학 수능 시험을 한 200일 정도 놔두고 막 쏘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자율학습도 안 하고 하니까. 아버지 괴로운 거예요. 네. 새벽 1 시에 아버님이 주무실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앉아고 소파에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네. 몽디 안아들고. 네. 그래서 아들이 죄송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네. 그래서 아버지 제가 들어가 서 자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들아, 여기 딱 앉아봐라.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딱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느냐? 내가 오늘 이 해초리로 내가 다큰 너를 때리면 되겠느냐? 네가 잘못했지만 내 자식을 잘못 키운 이 애비 잘못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장단지를 다걷어 가지고 해초리로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면서 하 자기 종아리를 아버지가 때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몸은 편하지만 안 맞아서 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자안 그렇겠습니다. 아니야. 너를 잘못 키운 내 잘못이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아빠가, 네. 아버지가. 그래서 정말 가슴에 큰 교훈과 상처로 남고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어.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었는데 이제 세월이 약한 20년이 흘러가지고, 이 학생도 이제 아버지가 된 거예요. 네.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 둘이 낳았는데, 8살짜리 작은 딸, 10살짜리 큰 딸. 딸들은 요새 살림미천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살림 이천으로예막예 예. 그래서 (8살짜리) 딸내미하고 (10살짜리) 딸내미 얼마나 올망 조망하고 예뻐요 예, 예. 말도 또박또박 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두 딸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자매끼리 언니 동생이 싸우고 막 꼬집고 동생은 엄마한테 일러주고 어또 언니는 동생이 엄마한테 일러준다고 또 구박하고. 너무나 이렇게 천방지 쪽으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옛날에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교육받던 그때 생각이 나서 나도 한번 써먹어야지. 그래서 이충격교법을 써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리 와! 해초를 딱 들고 꿀이 앉아! 그러니까 딸들은 잘안 때리지 않습니까? 한분도 이렇게 엄한 모습이 안 보이던 아빠가 8살짜리, 10살짜리 딸아이 둘을딱 꾸려 앉혀가지고, 딱 해초리 옆에 놔두니까 딸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들이 무서워했겠습니까? 너희들, 내가 이 해초리로 너희들 때려야 되지만, 옛날에 20년 전에 아버지한테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으려고. 내가 너희들을 때려야 되지만, 너희들을 뭐라 하기 전에 앞서, 너희들을 잘못 키운 이 아빠 잘못이다. 그러니까, 아빠, 죄송해요. 동생은 후방 안 할게요. 또 동생은 아빠, 죄송해요. 말잘 들을게요. 언니 말잘 들을게요. 하면서 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한 거예요. 딸 둘이가. 아니야. 아니야. 너희 둘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이야. 그래서 20년 전에 예, 배웠던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 즉, 아버지한테 배운 그 자식 교육법으로, 너희들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이야. 다리를 딱 거져가지고, 다리를 거져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웠서 하면서 해초리로 자기 다리를 세게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 되라고. 네. 그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이야 하면서 해초리로 자기 다리를 때리니까 아이들이 눈이 동그라진다. 갑자기 벌떡이나더만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엄마가 왜 그러니? 아빠가 미쳤어요. 아빠가 자기를 자기가 때려요. 아빠 돌았나봐요 그랬다는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대 차이죠. 예. 요즘은 그런 게안 통합니다. 예. 어쨌든 요즘은 아들이랑 딸이 보통 한 명이기 때문에 그죠? 많으면 두 명, 세 명. 어쨌든 살살 달래가지고 예 공부해라 예, 예. 나쁜데 가지 말고 공부해라 예, 살살 달래야 돼요. 맞죠. 네. 응. 안 그러면 아이들이 막 가출해버립니다. <laughs> 어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겠는데 어느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네 분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20대 나이 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30년이 흘렀습니다. 네. 자식이 2세 된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보면, 어, 28명은 자식이 있는데, 2명은 자식이 있네요. 그래서, <laughs> 다 있네요. 그래서, 어, 자식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결혼한 지 3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오. 어머니들은요, 엄마는 남편을 처음에 사랑하다가, 자식을 낳는 순간 남편의 사랑이 100이라면 자식을 낳는 순간 자식한테 그 열정과 사랑이 90%로 가고 네. 남편은 10%입니다. 네. 그거는 어머니의 본능입니다, 본능. 네. 맞죠? 네. 남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그 아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지만 그래도 제게 삶을, 제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병이 와요, 병이. 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두, 네 분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끔찍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네. 자식이 없으니까. 네.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그런데, 한 30년 가까이 50대 초반의 나이까지 행복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가진 것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그두네 분이 많이 배운 것도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50대 초반의 나이에 즉두네 분이 30년간을 이제 살고 나서 남편이 50대 초반의 나이에 병이 왔어요. 무슨 병이냐? 문둥이 병이 왔는데, 기가 떨어져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나가고, 발가락이 해지고, 코가 문드러져 내려앉고, 콧구멍만 아구미두개 나있고, 입술도 떨어져나가고, 정말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조그맣지 않습니까? 네. 문둥병 온다고. 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그두네 분이 첩첩산중, 깊은 산중, 오두막집에, 깊은 산중, 오두막집에 이렇게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제 남편은 눈도 문드러져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실명까지 한 겁니다. 아내 목소리도 겨우 듣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의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고, 피고름까지 다 닦아주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내는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라고는 남편이요 부처님만큼이나 의지하고 부처님만큼이나 마음을 준이 남편에게 정을 주고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없어지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이고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 암흑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절 자기 집 근처에 첩조 산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절이 다 깊은 산중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백일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백일 기도를 올린 지한한 한 달쯤 지났을까? 자기 집 앞에 그 오두막집에 웬 노스님께서 지나가다 들리신 겁니다. 옛날에는 인심이 좋았기 때문에 연부를 하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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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처님께공양올리러 합니다. 하면 서로 뒤에 쌀을 넣어주고 요즘에는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없는 형편에 보리쌀 한 대밖에 없었어요. 이 보리쌀 한 대로 맨날 며칠을 남편을 간호하고 죽도끼려야 되고 연명을 해야 되는데, 불심있고 착한 아내였던지라 보리살 반대를 딱! 해가지고 그 스님을 드린 겁니다. 그저 그 스님께서 정말 한달 동안 안 씻고 안 입고 제대로 못 먹었던 노숙자의 모습인 스님이 한 말씀 던지는 거예요. 어허, oh, 이집 안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자 아내가 예, 스님, 스님 우리 남편이 죽어갑니다. 우리 남편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을 살릴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 고장에 오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보살님은 오봉산이란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을 찾아가지고 그 봉우리, 봉우리마다 불을 지피세요. 다섯 개의 봉우리에 불을 지피면 남편이 소생하고, 남편의 건강이 회복하고, 남편이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보살님은. 오봉산만 찾아서 오봉산의 봉우리에 불만 집히면 남편이 살아난다는 그 말을 듣고 한 가닥 희망을 보고 한 줄기 소강을 보고 백일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가까운 절에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오봉산을 찾기 시작했어요. 언제든지 오봉산이 나타나면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부싯돌하고 기름하고 호주머니 차고 옛날에는 라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갔는데 자기 집 밖으로 1리, 2리, 2, 3리, 5리, 10리, 20리까지 나가도 천동산 그다음에 무동산. 그다음에 이봉산, 삼봉산은 있어도 오봉산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스님이 100일 안에 오봉산을 찾아서 다섯 개의 봉우리에 불을 붙이면 남편이 산다 했는데 시간이 한 90일이 아. 석 달이 흐른 겁니다. 100일이면 아. 석달 열흘 아닙니까? 네. 석 달이 흘러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 지쳐 탈진해가 쓰러져 있는데 그노선님이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노선님이 나타나가지고 보살님 왜 이렇게 누구 계십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오봉산을 찾으세요. 스님 스님 아무리 오봉산을 찾으려 해도 오봉산이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 집에서 이십리 안쪽으로 오봉산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오봉산이 없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호, 오봉산이 있다. 있다는데도 왜 스님 말을 못 믿습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오봉산이 보일 겁니다. 그자 그 쓰러져 있던 탈진했던 그 아내가 다시 힘을 내고 집으로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고무신 돌쳐 신고 집으로 뛰어가는데 분명히 노선 님께서 100일 안에 오봉산을 찾아야 남편이 산다 했습니다. 20리 길을 집으로 가니까 얼마나 시간이 촉박합니까? 약 열흘밖에 안남았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뛰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집 근처까지 왔는데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약 100일이 된 겁니다. 100일이. 그런데 오봉산은 안 나타난 겁니다. 오봉산은 안 나타나고 이 안에는 반신반의 하면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버리지 않고 그래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고 또 스님에 대한 믿음도 가슴에 새기면서 오봉산을 보면서 집으로 가면서 오봉산을 찾은 거예요. 그래도 오봉산은 안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그, 오봉산을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던 아내가 요즘 엄동설안이라서 해가 오후 5시, 6시 되면 지지 않습니까? 100일째가 되었고, 아내는 100일 안에 남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하루하루 셀을거 아닙니까? 오후 4시 다시 해가 이제 질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오늘 안에 오봉산을 못 찾으면 남편은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편 못 살리거든요. 네. 그래, 이제 집은 보이고, 집은 저쪽으로, 오봉산은 안 나타나고, 해는 서산으로 지고, 한 5분이면 해가 떨어져요. 네. 그럼 남편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요 해가 5분이면 서산으로 질것 같은 거래요. 해가 서산이 걸려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살리게 한, 간절한 마음으로 고무신 집어들고 뛰어가다가 마음이 바쁜 나머지 돌부리 흘려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와중에도 남편을 사랑하는 그 일념 하나로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해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가, 그래서 이 아내가 해쪽을 보면서 해야 지지 마라. 해야 제발 지지 마라. 해야 제발 멈춰라 이렇게 해쪽을 향해 다섯 손가락을 어째 외친 거예요. 해 속에 비친 오봉산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해 속에 비친 자신의 다섯 손가락이 그 노선님께서 말씀하신 오봉산이었어요. 부싯돌하고 기름을 꺼내 가지고 자기 손가락 마디마디 붙여가지고 불을 붙인 게입니다. 오로지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 여러분 손톱 하나 다치도 얼마나 아픕니까? 네. 다섯 손가락을 태워가지고 자기 남편을 살리려고 자기 다섯 손가락에 오봉산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고통은 사라진 겁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집이 바로 잡히는데 한 달음에 집에 와보니까 남편이 건강하고 예전에 활기찬 모습으로 깨끗하게 병이 나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두 부부는, 두 내부는 남은 여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살수 있었던 것은 부자가 되어서도 아니었고 출세를 했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세면 맞습니까? 네. 오로지 남편에 대한 지극한 정성,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리고 그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부처님과 스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야말로 어떤 어려운 역경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부처님께 귀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불자의 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 행복한 인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늘도 움직인 겁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하늘도 움직이고 천지신명도 조화를 내리게 한 겁니다 선생님 맞죠? 네. 법담선님이 군대에 있을 때 포상휴가를 참 자주 나왔습니다 와. 여러분도 아시, 아시겠지만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네. 노래를 잘해가지고 포상휴가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laughs> 홍수철의 철없던 사랑 알지요? 네. 철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 그 노래도 가사를 잘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법담 선님이 군대 가지고, 이병! 누구누구! 누구 노래 일발 장전! 해가지고, 노래 한번 불러봐! 병장이! 하면. 바꿔가지고, 아까 인생 노래 바꾸준 것처럼. 네. 철없는 마음으로 군대에 입대했지. <laughs> 그까지확실하면 <여기 생각한다고. 웃음> 까무다입니까? 예. 그래서 어~ 군대에서 사단장님이 딱 떴습니다. 사단장님이 헬리콥터 딱 떠가지고 어~ 그~ 우리 그~ 대제를순시하게 되셨는데 제가 또이 시를 잘 쓰지 않습니까? 이법담선스님이 책이 내가 그동안 법문하고 그다음에 낭송했던 시로 만들어 놨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사단장님이 표를 딱 보더만. 이 표어, 이글 누가 쓴 거야? 이병 누구 누구 누구? 제가 썼습니다. 읽어봐.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쓴 표를. 그 표가 뭐냐?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서로를 미워하랴? 크, 좋다. 예.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서로를 미워하랴? 사단장님이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 바로, 포상유가 그래야 헬리콥터 타고 바로 집에 온거 아닙니까? 오. 그래서, 우리 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서로 찢고 뽑고 합니까? 네. 상대방의 좋은 점과 아름다운 점과 밝은 점만 보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끝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질문 손 들으세요. 아, 보살님. 예. 신님 말씀 참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저 업장. 아니 업장 소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떻게 하면 업장 소멸을 하느냐? 이제 그 질문인데, 어, 금강경에 보면 제16달락에 능정업장분, 어, 이란 대목이 나옵니다. 즉, 업장을 소멸하려면은 기도를 우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금강경 기도를 하십시오. 금강경이 1달락부터 3 2달락까지 있는데, 선님이 금강경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그까지 밖에 모릅니다. 예. 네. <laughs> 그렇듯이, 금강산이 최고의 절경이듯이, 백두산이나 한라산도 아름다운 산입니다. 네.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런데, 금강경, 뭐 천수경, 뭐 관음경, 그 다음에 뭐 지장경, 여러 가지 경도 아주 좋은 경입니다. 그런데 네. 업장 소멸이 제일 빠른 경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을 기도하시면 를 업장이 빨리 소멸됩니다. 업장이 빨리 소멸돼야 소원 성취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원 성취가 돼야 여러분들의 바라는 소구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비유를 들자면 몸을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초발심자들이 때가 나오니까, 이제 때를 처음 벗기니까, 왜 때가 나옵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러 목욕탕에 갔는데, 왜 때가 나옵니까? 그런데 때가 나온 다음에 몸이 깨끗하지요. 설명 네. 맞습니까? 네. 그렇듯이 업장이 먼저 소멸돼야 그다음에 소원성취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 업장 소멸하실 분한두명 보이시는데, <laughs> 예.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어, 기도하시고, 그래서 업장을 소멸해서, 어, 행복한 인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